매력적이야. 아, 멋졌어요, 멋졌어요. 아, 이 노래도 주입식이에요. 계속 거절하지 마. 거절하지 마. 거절하지 마. 가사보다도 약간 높은 부분, 가성 나오는 부분에서 뇌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보다는 좀 숨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알겠어요. 아니, 이제 나이 들수록 더 먹히는 노래예요. 맞아. 나이 들수록. 대건 씨 오늘 녹화 처음 할 때보다 뭔가 지금 뭐 힘이 빠져있는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네. 아까 있잖아요. 다가오는데 약간 체념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봤어요, 내가. 포기한 것 같은 느낌. 저러면서 그냥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누나들의 로망, 재범 씨가 선택합니다. 어떤 노래지? 아, 이 본인 노래예요. 아니, 뭐 신곡 저희가 못 부르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싶었군요. 네. 네. 뭐 이유는 부를 필요가 없어요. 부르고 싶어서. 아니요, 근데 이게 가사가 어떻게 보면 누나분들이 약간 귀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곡이고. 재범은 딱 여자를 보면 아,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딱 그 감이 있죠. 실패로 거의 없어요. 다 맞아요. 아까 보라 씨 그 못 들었어요, 얘기? 그 잘못 찍은 거네. 아, 그건 그때 실패한 거죠. 아니, 보라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미디어를 너무 이용하지 말고 진짜 가서 댕신 가서 제가 미디어를 이용한 게 아니고 미디어가 그걸 이용한 거죠. 아, 미디어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아까부터 말장난을 많이 한다, 내가 보니까. 언어가 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말실수 일화가 많습니다. 꽐라. 꽐라가 호주에 사는 코알라 같은 동물인 줄 알았잖아요. 이거 재밌네. 술 먹고 코알라 돼서 술 먹고 어떻게 코알라가 되니까 아무로 오르나? 코알라 비싸잖아. 술 먹고 코알라가 느리잖아. 느리고 약간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진짜. 많이 되네. 코알라 얘기하는 거. 맞아 맞아. 그리고 보쌈 시켜 먹는데 매니저가 야 새우젓 찍어 먹어 그랬더니 새우가 이렇게 작은데 젖이 나와. 근데 이거 정말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새우젓이 그거 아니에요? 뭐야? 그젓 아니에요? 새우젓이 그젓? 새우젓이 그젓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몰라. 매니저가 얘기 제대로 안 해줄 거야. 그거 담그는 거예요. 소금 같은 거, 양념에. 엔초비 같은 거.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지금 안 거예요? 젓갈. 지금 이제 확실히 정확하게 알았죠, 지금. 그래도 약간 뭐 설사 이런 것도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아, 설사 뭐 설사 혹은 이거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설사 할 때 갑자기 나 괜찮은데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그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설사 갑자기 왜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하죠? 말하다가 중간에 똥 얘기라니까. 궁금한 게 지난번에 그 저기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 2PM 탈퇴할 때 그때는 뭐 담담하게 안 울었는데 토이스토리 보고 울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여자들 이런 거 귀여워하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 토이스토리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여태까지 진짜 최근 이 친구 안 오는 친구야. 5, 6년에 진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한 번도 없어. 근데 이제 그 걔네들이 다 이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딱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약간 막 내 친구들이 생각나고 막 내 가족들이 생각나고 막 나도 진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게 너무 약간 뭐 어떻게 리얼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막 혼자서 순수하다. 약간 좀 펑펑 울었어요. 아 그래요? 약간 눈물 포인트가 다 다르다. 정준우 씨 너무 그윽하게 보지 마세요. 토이스토리 봐야겠다. 정말? 은근히 스며드네. 계속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니까 지속적으로. 지속터니까. 또 돈도 많이 모아서 이제 삼성동에 부모님이랑 집도 사드리고. 집은 사드린 건 이제 미국에서 사드렸고요. 미국에서 사드렸고. 미국 어디에 집을 샀어요? 시애틀이요. 시애틀에. 그 동네 아름답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여름이면 최고죠. 거기서 계속 잠 못 이루나요? 안 가보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야. 봐요. 내가 갔었잖아, 거기 시애틀에. 오노 만나러. 오노 아버지 내가 인터뷰했는데 오노 아버지 아니었다는. 그래. 아니야.
엄한 아버지였어요. 엄한 아버지. 정말 시애틀. 와 시애틀. 시애틀 다 나고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죠. 좋아요.